담배갑에 표기될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의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고그림은 오는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담배갑에 표기해야 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담배갑에 표기된 흡연 경고그림입니다. 흡연이 폐와 치과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그림이 올해 말부터는 우리나라 담배갑에도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표기될 그림의 윤곽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달 안에 경고 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 그림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흡연의 피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위를 보여주는 내용과 임신부의 흡연 위험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경고 그림은 담뱃갑 표정지 앞뒤면에 3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고 그림은 오는 6월 23일까지 최종 고시되고 12월 23일부터는 모든 담뱃갑에 표시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